사회에 수호하며 당을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성포를 내대고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전이 되어 세상에는 낙당기와 최고사령관기를 펄펄 휘날리며 진출하는 대규모 포병 집단의 장엄한 절의 흐름은 조선 혁명의 초창기 기치 높이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 무력의 전투력과 모진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며 수 킬로미터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 문의 대구경 자행포들. 경야는 쇄고륨도 자동지께서 명령만 내 우리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 아래엔 평양이 있다는 순정의 마음을 지니고 당중앙을 사수하는 미로운 비행사들이 있어 저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른 것입니다. 전출비인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우리 항공군의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력, 전투기들에서 멸종의 폭탄들이 불소나기 마냥 쏟아졌습니다. 침략전쟁에는 승리의 조국통일대전과 이것이 백두산 혁명당군의 원칙적 입장이며 투쟁 방식입니다. 끝까지 선멸의 조준용 안에 집어넣고 최후 명령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민의 철천기 원수 미제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주자!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이 나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 훈련을 통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무력의 실전 대비되는 신형 반함선 로켓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고 하시면서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했다고, 조선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 능력은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최신 군사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함선의 전투적 성능과 반함선 로켓의 명중성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치오신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 경야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을 더욱 강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벼드는 미제 침략자들이 가소롭기 굳이 없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모시어 우리 배심은 둔둔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고 행복을 귀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미제와 구추정 세력들이 우리의 행복을 어찌보려고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들처럼 이 땅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고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미제는 어리석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마구 허덤비는 미제의 침략자들에게 우리는 제3차, 5차의 핵목록으로 미국놈들이 대가를 통해 철저히 불벼락을 내릴 것입니다. 미국놈들이 미쳐도 도롭게는 미쳤습니다. 우리는 경연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명령만 떨어지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핵배를 주고 수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여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영영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배짱이고 신념입니다. 옥통일 성전으로 부르는 당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세상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미제와 그 침략 무리들이 이 하늘, 이 땅에서 어떻게 녹아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미제와 리베마 육적 회담을 접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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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담게도 치가 떨리는 똥까머라는 테러 조직을 만들어놓고 역사에 이름 없는 국가 정치 테러 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는 족두리 책동은 우리 공항에 대한 선전포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부대 안에 모든 항공 및 반항공 탈수단들은 달강도 미제와 이명박 지식기 무리들을 단숨에 추탕쳐 버릴 수 있는 만난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명을 해치려고 접어두는 원수놈들을 초토해버린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숨에 놈들의 소굴을 불바다로 만들어
쌓이고 쌓인 분노와 복수의 한을 통착해 풀 것입니다.